네, 이번에는 그 낙엽 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낙엽 잎사귀를 또 불러 오셔야 되는데요. 자, 일단 자, 플레이를 눌러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 눌러주시고. 자, 이렇게, 지금, 자, 글씨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지요. 자, 이제 글씨가 지나가는데요. 이것을, 낙엽 펜이, 작업, 말하자면 글씨를 쓰는 것처럼 표현하기 위해서, 자, 일단 낙엽 잎사귀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씬 원을 선택하시고, 자, 인서트 하시고, 자, 인풋, 이미지. 자, 이미지로 오셔서, 자, 립 오일이라는 것을 선택하고, 열기에서 불러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낙엽의 위치를요,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엽 잎사귀를 삽입하고, 스테이지 중앙에 위치한 상태에서, 이랬습니다. 스테이지, 중앙에 위치한 상태에서, 1번 프레임에 플레이스를 넣고, 이랬죠? 여기에서 이제, 1번 프레임에 플레이스를 넣으라고 하네요. 중앙에서 움직이겠다고 하네요. 중앙에 위치한 상태에서, 1번 프레임에 보이도록, 플레이스를 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플레이스. 또, 3번 프레임. 아, 이 얘기네요. 이제 이 낙엽이, 움직이는 것을 무비 클립으로 한번 만드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1번 프레임에 플레이스 넣고, 자, 3번 프레임에 플레이스 또 넣으셔서, 자, 1번 프레임에 플레이스 보여지고, 또 3번 프레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또 보여지긴 하는데, 3번 프레임에서는 얘가 약간 움직이도록 설정하기 위해서 이제 위로 가는 화살표 방향키를 한 번, 두 번, 세 번. 자, 이렇게 치면 자, 어떻게 돼요? 네, 지금 여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만 보는 것은, 자, 여기 그 플레이 타임라인, 지금 내가 선택하고 있는 플레이 타임라인, 네, 이 부분을 봐주시면 되고, 지금 플레이 이펙트, 자, 지금 잘 표시가 안 나나요? 한번 볼게요. 이렇게. 예, 지금 이것만 좀 봐주세요. 자, 봐주시고, 자, 그러면 지금 얘가 여기 이랬다가, 요 위치에서 이렇게 움직인다, 이런 얘기고, 자, 다시 5번 프레임에서 플레이스. 하게 되면은 그리고 자, 이 위치에서는 조금 올라간 상태에서 다시 한번 얘를 클릭하고 자, 아래로 한 번, 두 번, 세 번, 자, 그리고 왼쪽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자, 이렇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이렇게 또 위로 그다음에 아래로 내려왔다가 옆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죠. 이렇게. 움직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7번 프레임을 지정하고, 여기서 플레이스도 넣으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이 위치에서, 자, 위로 3번, 자, 오른쪽으로 3번 움직여주시면, 자, 이렇게, 또 이쪽으로 이렇게, 여기를 보세요. 이거 클릭하면서 움직임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는 펜에 대한 움직임을 계속해서 반복하도록 설정하기 위해서 지금 나뭇잎에 설정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무비 클립으로 묶으셔도 되고 여기서 무비 클립으로 묶으셔도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그룹핑 그룹에 이제 무비 클립으로 묶게 되면은 독립적인 그 무비 클립으로 생성이 되면서 나뭇잎은 자, 이 애는 계속해서 자, 이 안쪽에서 계속해서 이 프레임을 가지고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나뭇잎을 만들었어요. 나뭇잎의 움직임 처리를 만드셨습니다. 이제, 이 무비 클립의 이름을 펜이라고 또 이름을 고쳐주시고요. 펜에 대한, 낙엽 펜에 대한 움직임에 관련된 무비 클립을 하나 만드신 거고, 이름을 펜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고요. 자, 이제 이 펜이 글쓰기를 하기 위해서는 최초 스테이지 오른쪽 바깥 작업 공간으로 위치시켰다가 이랬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이쪽으로 이동을 하셔야 되죠. 스테이지 오른쪽 바깥 여기다가 위치를 시키라는 얘기네요. 이쪽으로 위치시켰다가 그죠? 타임라인에 181번 프레임에서 여기 외곽에 있으면 이제 처음에는 안 보인다는 얘기고 다시 181번 프레임 181번 프레임 부터 무브 효과를 넣고 얘가 이쪽으로 나타나도록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스 아 무브 자 무브 움직여야 되죠. 자 무브 무브 자 여기에서 움직임이 어디로 움직여야 되냐면 이제 글씨가 있는 위치까지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레임 수를 좀 늘려주는데 201번이 말하자면 글씨가 있던 위치 있죠. 자, 여기가 그 글씨가 있던 위치까지 프레임 수를 좀 늘려주시고 얘의 위치를 어디로 잡냐면 자, 글씨가 있는 자, 이쪽 위치로 자, 이동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글씨가 이렇게 나오는 요 지점으로 자, 이동을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동을 시켜 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뭐, 그죠? 여기서, 자, 여기 플레이 이펙트를 눌러서, 이렇게 내려와서, 자,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이제, 자, 41페이지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의 퇴출 프레임. 이, 얘가 이제 글씨를 다 쓰고 난 다음에는, 자, 글씨가 다 쓰고 난 다음에 얘가 이제 사라지는 효과를 주셔야 되는데 그 효과가 자, 어디에 지정을 하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의 끝글자 다자가 위치에서 도착하는 프레임을 확인하고 이랬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다를 다 써야 돼요. 이 다를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이만큼 더 와서, 자, 요 위치에서 이제 글씨를 다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글씨를 다 썼어요. 그래서 이 위치에서 글씨를 다 썼으니까 이 위치에서 이 펜에 대해서 무브 효과를 주고, 그죠? 무브 효과 주고 얘가 다시, 여기서 그냥 20프레임 정도 프레임 수를 늘려주고 나서, 자, 이그 프레임 끝에서는 얘가 다시 이쪽으로 사라지도록 설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관광지 이다까지 글씨를 썼고 얘는 사라지고요. 자, 사라지고 이제 글씨는 계속 흘러가도록 설정을 해야 되겠죠. 지금 외곽 부분에 얘가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서 이제 만약에 내가 안 보이게 설정을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요 뒤쪽에서요. 우리가 리무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리무브 하게 되면 자, 이쪽으로 빼서 얘가 이쪽에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자, 플레이를 한번 다시 눌러 볼게요. 자, 뛰어난 사계절 관광지이다까지 썼고, 사라져서 안 보이게 처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글씨가 끝날 때까지 안 보이겠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 아래쪽에 있는 이 글씨에 가려지는 부분을 설정하는 마스크 처리를 다음 시간에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